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33회 2018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시험 국어 교정 문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13번 문제부터 풀어 봅시다. 자, 낡은 책상을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뭘 수정해야 되는지 감이 딱 오죠. 예, 여기서 가름하였다. 이게 이제 잘못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이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름하다, 갈음하다, 가늠하다. 요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처럼 우선은 답은 가름하였다가 아니고 예, 갈음하였다죠. 예, 갈음하다. 이 가름하다, 갈음하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우선은 갈음하다는요, 어떤 다른 곳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거, 예, 새롭게 교체하는 거, 요런 것을 예, 갈음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갈음하다는 갈다, 예, 갈다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단어죠. 예, 갈다에서 나온 말인데 갈음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 예, 그런 대신하는 이런 것들을 갈음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낡은 책상을 새 책상으로 갈음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이 가름하다 언제 많이 쓰냐면은 그 인사말 할때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예,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뭐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치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이때가 다 갈음하답니다. 예, 갈음하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예, 바꾸어 예, 대체하다, 대신하다. 예, 이런 것을 갈음하다고요. 그러면 가름하다는 이건 뭐죠? 예, 가름하다는 말 그대로 가르다에서 나온 거죠. 아까는 갈음하다는 갈다, 예, 새로운 것을 갈다 할때 그런 갈다에서 나온 갈음이고 이 가름하다 이거는 가르다, 예, 가르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가름하다. 자, 가르다는 것은 뭐죠? 예. 가르다는 것은 뭐 그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게뭐뭐 저런 뭐 승패를 예, 가름하다. 예. 그러니까 승과 패. 예. 이거를 이렇게 가름하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경기는 예,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예. 이럴 때 가름하다. 예. 승과 패를 가르는 거죠. 예, 그래서 가름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가늠하다가 있죠. 가늠. 이거는요 헤아려 보는 걸 얘기합니다. 헤아려 보는 거. 예, 가늠하다. 그래서 자 아까처럼 이런 뭐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예, 이건 승패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예, 헤아려 보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가늠은 예, 헤아려 보는 것, 헤아리는 것. 예, 그래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 예, 이거는 가늠하기고요. 뭐, 뭐뭐를 승패를 가름하다. 예, 이때는 가름하다. 예,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가늠하다, 가름하다, 갈음하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봅시다. 선생님의 칭찬 덕분에 동생이 수학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도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붙이다. 자, 발음 나는 대로 붙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붓이다. 예, 이렇게 쓰는 붓이다 할 때는 티읕 받침이죠. 근데 발음은 똑같죠. 예, 붙이다, 붙이다. 자, 우리가 붓 이다가 왜 붙이다로 발음 나죠?
네, 국외 음화 현상 때문이죠. 예, 이 앞에 받침 티읕이 그 다음에 모음 이를 만났을 때, 예, 그때 치로 발음 나죠. 자, 우리 같이 갑시다 할 때도 뭐또 이거 샅샅이 조사해라 뭐 이렇게 할 때, 예, 이때 나는 것이 국외 음화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붓 이다에 해당될까, 붓 치다에 해당될까? 자, 우선은 흥미를 붙이다. 예, 요거는 붓이다입니다. 그래서 붙이기를 붓이기로, 예,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이다, 붓이다.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자,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좀 모자르고 부족할 때 이런 게 있죠. 아, 그건 너무 힘에 붙이는데, 아니면은 자먼 길을 가야 돼. 아, 그러면 아그 기력이 붙인다, 뭐 체력이 붙인다 이런 거 하죠. 예, 좀 실력이 딸릴 때도, 예, 실력이, 예, 붙인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예, 자, 우표는, 예, 붙이는 것이고요, 편지는 붙이는 것이죠. 예. 편지도 붙이고 또뭘 붙입니까? 소포도 붙이고 용돈도 붙이고 짐도 붙이고, 예, 그럴 때 붙이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뭐 어떤 안건을 회의에도 붙이고, 예, 그 다음에 표결에도 붙이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또뭐 비밀에 붙인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자, 우리가 10월 15일 신지팡이 날이죠. 11월 4일, 예, 한글 점자의 날이죠. 자, 이럴 때, 자, 한글 점자의 날에 붙이는 글, 예, 흰지팡이 날에 붙이는 시. 자, 이럴 때 쓰는 것도 그냥 붙이답니다. 붙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계란을 부쳐 먹는다, 예, 전을 부쳐 먹는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부채를 붙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것들 전부 다 붙이답니다. 예, 그냥 붙이다. 예, 그 다음에는 붓이다. 그럼 붓이다는 우리가 쉽게 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편지봉투에 우표를 붓이다. 그 다음에 성냥불에, 아, 저 성냥개비에 불을 붓이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아까 이제 흥미를 붙이다. 아, 또뭐 누구누구에게 농담을 붙이다. 그런 것도 있죠. 농담을 붙이다. 그 다음에 뭐, 아, 이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예, 좀 눈을 붙여야 되겠어 이럴 때, 예, 그때 붙이다. 자, 그다음 15번 볼까요? 자, 책에서 머릿말을 읽어보면 글쓴이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다. 자, 이런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딱 보면은, 아, 요거는 시옷을 넣느냐 빼느냐 요 문제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살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머리말에서 시옷을 빼야 되죠. 예, 머리말이죠. 예, 머리말. 자, 그럼 우리가 요 말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시옷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37회나 38회 아마 강의에도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린 게 있긴 한데, 자, 머리가 들어가는 글자에서 여러분 머리글 시옷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머리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신문에서 헤드라인 있죠? 그 머리 기사 아니에요. 머리 기사입니다. 네, 머리 기사. 자, 그 다음 이제 말과 관련된, 아까 머리말이라고 했죠. 예, 머리말에만 시옷이 없는 게 아니라 꼬리말에도 없습니다. 예, 꼬리말. 예, 그 다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사말. 예, 그쵸? 예사말, 예사소리. 그 다음에는 예삿일. 자, 예사말이나 예사소리가 있지만은 예삿일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인사말. 예,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렇죠? 예, 인사말. 자, 그 다음 이제 시옷이 들어가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자, 혼자 말하는 것
자, 독백 뭐라고 그러죠? 혼잣 말입니다. 혼자 말이 아니라 혼잣 말. 그렇죠? 예, 혼잣말. 그다음에 노래 가사. 예. 이건 노랫 말이죠. 예, 노랫 말.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 유행어. 이거는 시챗 말이죠. 시챗 어휘 채자죠. 시챗 말. 자, 그다음 2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16번 볼까요? 자, 준이는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예, 손부터 덥석 잡았다. 자, 여기서도 눈치 빠른 사람 뭘 수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덥석이 아니라 덥석이죠. 예, 시옷 하나입니다. 덥석. 자, 요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된소리로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딱 떨어지는 그러한 팁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흐름. 자, 뭐냐면은 그 받침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받침 비읍인데, 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시옷. 자, 요런 받침을 우리는 무성음. 자, 안울림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런 안울림 소리가 나올 때는 그 뒤에 나오는 게 예, 된소리로 발음 나더라도 예, 그냥 된소리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처럼 덥석 이렇게 발음은 썩이라고 하지만은 표기하는 그냥 덥석이죠. 예. 뭐 우리가 뭐뭐 뭐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할때 납작 이것도 비읍 다음에 이 지읒이 쌍지읒 발음 나죠. 납작. 하지만은 역시 안울림 소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쌍지읒이 아니라 지읒이죠. 그냥 납작 엎드렸다. 자, 몹시 힘들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비읍 다음에 몹시라고 발음 나지만은 표기는 시옷 하나다. 자, 근데 이러한 안울림 소리가 아니라 울림 소리가 있죠. 어떤 거죠? 예, 니은, 또 이응, 미음, 리을. 자, 이런 것들일 때는 이게는 또 된소리가 발음 나면 발음 나는 대로 적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힘이 들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 털썩. 자, 이때는 리을 받침이죠. 예, 유성음입니다. 유성음일 때는 예, 된소리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훨씬 쉬웠다 할 때도 훨씬 역시 쌍시옷이죠. 예, 그대로 리을 다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쌍시옷으로 받침을 받쳐 적는다는 것. 자, 17번 봅시다. 한동안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책에만 파묻혀 지냈다. 그래서 파묻혀. 자, 우리가요 어디에 쿡, 자, 묻다, 자, 묻 다에 자 무에다 디귿이죠. 묻다의 피동형이 묻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파라는 게더 붙여서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파묻히다가 원형이죠. 예, 파묻히다. 그렇죠? 그래서 파묻히다인데 그래서 여기서 파묻 이게 어미 변화해서 파묻혀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파묻혀를 파묻 혀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하나의 국외음화 현상에서 생기는 발음이죠. 이거 파묻혀도. 그렇죠? 예, 아까 그, 같이, 뭐, 이런 것처럼. 자, 여기서 파묻혀를 파묻혀로 예, 적어주시면 된다. 자, 18번 볼까요? 내가 자네에게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주겠네. 자, 여기서 섭섭치, 섭섭. 자, 여기서 이 하지가 줄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섭섭치는 섭섭하지가 줄어서 된 건데, 자, 여기서 섭섭치를 쓸 거냐, 섭섭지를 쓸 거냐. 요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침이 유성음이냐, 아니면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처럼 섭섭. 자, 여기서 비읍 있죠. 아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자, 이런 무성음일 때는요. 하지에서 하자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냥.
그 섭섭하지가 아니라 하가 없어진 섭섭지가 되는 거죠. 예, 섭섭지. 또 만약에 생각하지, 요것도 줄게 되면 자 기억이죠, 무성음이죠. 그러면 생각하지가 아니라 생각지, 예, 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유성음이 올 때는 어떡하느냐? 그때는 바로 이 거센 소리인 치가 납니다. 치.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만만하지 않은 일이다. 만만하지. 만만. 니은이죠. 예, 니은 받침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가 탈락하면서 지는 거센 소리가 나서 만만치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심심하지 않은데 할 때도 심심하지. 자, 미음 받침 유성음이죠. 그러면 심심치. 예, 그렇게 표기한다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